전명설입니다. 국립국악원에서는 국악 창작에 관심을 가진 작곡가들에게 국악기의 활용법을 소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금은 18세기 실악자의 대두 홍대용에 의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당시 서양에서 들어온 금이라 해서 서양금 또는 구라철사금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엔 율방에서 연주되는 풍류음악에서 평균율의 기준이 되는 악기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단소와의 병주나 가곡, 시조, 영산회상 같은 음악을 주로 연주했는데 음색이 맑고 신비롭고 화사한 음색을 내는 악기로 사랑받았습니다. 최근에 개량된 18은 양금도 등장하고 양금 주법도 양채로 화려해지면서 양금의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 영상이 양금 창작 음악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양금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양금은 사다리꼴 모양의 네모진 육면체 울림통과 금속으로 된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울림통은 앞판과 뒷판은 오동나무로 만들고요. 옆판은 화리나무로 만드는데 요즘은 배나무나 대추나무도 사용합니다. 여기에 줄을 받쳐주는 두 개의 긴 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개를 좌개, 오른쪽에 있는 개를 우개라고 합니다. 이두 개의 괴 위에 굵기가 다른 14벌의 금속줄을 얹은 후 대나무 뿌리 부분을 깎아서 만든 채로 줄을 두드려서 소리를 냅니다. 이 부분은 양금의 덮개인데요. 연주를 하지 않을 때는 양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연주 중에는 받침대 역할을 하면서 울림을 도와줍니다. 양금은 대나무를 깎아서 만든 채로 연주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양금채입니다. 양금채는 채의 굵기와 허리 부분의 탄성과 머리 부분의 무게에 따라 소리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머리 부분이 크거나 무거우면 낮은 음역에서 울림이 좋지만 높은 음역에서 둔탁한 소리가 나고요. 반대로 머리 부분이 작거나 너무 가벼우면 낮은 음역에서 울림이 덜하고 높은 음역에서 맑고 선명한 소리가 납니다. 또 체의 길이도 지나치게 길면 탄성이 강하고 무거워서 반동이 반감되고 줄의 울림을 막아주게 되어 어둡고 막힌 소리가 나고요. 반대로 체의 길이가 짧고 탄성이 약하면 체의 반동이 잘 일어납니다. 요즘 만들어지는 창작음악에서는 다양한 채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양금채에 고무를 덧대거나 씌워서 연주하기도 하고요. 펠트를 덧대서 연주하기도 하는데 양금채를 변화시켜서 음색을 달리 표현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양금의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조율못인데요. 이 조율못을 조이거나 풀면서 음정을 조절해 주는 것이 이 곡철입니다. 음정을 올릴 때는 곡철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음정을 낮출 때는 왼쪽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곡철을 오른손으로 잡고 조율못에 끼워 돌리면서 왼손에 채를 잡고 채 끝부분으로 줄을 하나씩 소리를 내면서 한음씩 조율해서 네 줄에 한 벌에 해당하는 음정을 정확하게 맞추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양금 그림이 보이실 텐데요. 줄 옆에 번호가 쓰여져 있죠. 이는 이왕직 악보 시절부터 사용된 조율법으로 이 번호 순서대로 조율합니다. 우리나라의 양금은 정황양금과 18은 양금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양금이 정황양금인데요. 정황양금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정황연주에 주로 쓰이고요. 음역은 낮은 황종음이 E플랫에서 높은 중요인 A플랫까지 소리 낼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음역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악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화면에서 정황연금의 줄 위치에 따른 음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음정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양금은 18연 양금입니다. 정황 양금에 네 벌의 줄수를 더하고 크기도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황 양금보다 음역이 더 넓어졌는데요. 18연 양금의 음역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악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에서 18연 양금의 음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황 양금보다 더 많은 음정을 낼 수 있게 돼서 양금의 시각화와 청각에 많은 발전을 이루고 무대화되고 실용화되어 오늘날 국악기 중 아름다운 악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양금의 주법과 기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황양금의 연주 자세는 양금의 좌개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바른 자세를 정자한 후 왼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어 왼쪽 다리 허벅지 위에 올리고요. 오른손으로 채를 잡고 연주를 하는데 이때 손목의 유연한 운동과 양금체의 탄력적인 운용이 중요합니다. 이번엔 정황양금의 기보법을 알아보겠는데요. 많이 쓰이는 다섯 가지 기보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호는 강하게 치라는 표시인데요. 정관보에서는 율명 옆에 기보하고요. 오손보에서는 음정 아래에 기보합니다. 연주할 때는 오른손으로 음정을 강하게 쳐서 연주하는데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보통 연주를 할 때는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요. 강하게 치는 표시가 있으면은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호는 약하게 치라는 표시입니다. 오른손으로 힘의 강도를 줄여서 샘여림을 약하게 하라는 부호인데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연주를 할 때는 이게 그냥 보통 평이한 정도 소리고요. 약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호는 아주 약하게 치라는 표시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약하게 치라는 표시보다 더 약하게 쳐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채를 굴려서 칠하는 표시입니다. 한 번 줄을 친 다음에 채를 그 줄에 갖다 대어 채가 줄의 탄력을 받아 채를 떨게 연주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안칭인데요. 임종줄을 칠 때 좌괴 왼편에 임종줄을 치지 말고 좌괴 오른편에 임종줄을 치라는 표시입니다. 영산회상 중 군악에서만 사용됩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칭이란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이 좌괴 왼편을 치는 게 아니라 임종을 치는 게 아니라 좌괴 오편에 이 임종줄을 치게 되는 겁니다. 악보와 함께 연주를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양금의 주법과 기법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18연 양금을 살펴보겠습니다. 18연 양금은 창작음악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양금 받침대 위에 양금을 놓고 의자에 앉아 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황양금처럼 좌괴를 중심으로 앉아서 연주하고요. 정황양금은 한 손만 사용하는 외체주법을 쓰지만 18연 양금을 양손을 사용하는 양체주법을 사용하게 되어서 더 다양한 주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다양한 주법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호는 한 번 눌러서 소리 내라는 표시입니다. 제시된 음정의 여음으로 음을 눌러서 연주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호는 두 번 눌러서 소리 내라는 표시입니다. 첫 번째 눌러서 낸 여음을 다시 한 번 더 눌러서 소리를 내는데요. 이는 여음에 긴장감을 주면서 음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호는 밀어서 내라는 표시입니다. 소리를 낸 후 밀어내듯이 소리를 내는 것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은 굵게 흔들어서 소리 내라는 표시입니다. 다른 현악기의 농현 주법처럼 매우 강하게 흔들어주는 연주법인데요. 여음의 진폭을 높여 양금 음색의 아정함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호는 줄을 흔들어 눌러내는 연주법입니다. 줄을 위아래로 흔들다가 눌러서 연주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호가 표시되어 있으면 가늘게 흔들어서 연주하면 됩니다. 농현의 표기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 음정의 줄을 폭을 좁혀서 위아래로 가늘게 흔들어서 연주하는데요. 이 부호는 체를 굴려서 연주하라는 표시입니다. 전통음악에서 사용되는 체 굴림 주법처럼 한 번 줄을 친 다음 그 줄에 갖다 대어 체가 줄의 탄력을 받아 체를 떨게 연주하는 것인데요. 이 부호는 굴러서 소리를 내라는 표시인데요. 제시된 음에서 빠르게 줄을 눌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주법입니다.
바이브라토도 양금의 중요한 연주법인데요. 양체를 사용해서 여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글리산도는 음높이가 다른 두 음 사이를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듯이 연주하는 것인데요. 양금으로 스타카토를 할 때는 제시된 음정에 줄을 친 후 빠르게 막아서 양금의 잔향이 울리지 않게 연주합니다. 정황양금과 18연 양금의 연주법과 기보법을 살펴봤는데요. 앞서 등장한 양금의 주법들이 실제 악곡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지금부터 연주를 감상하겠습니다. 애련이란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산조 음악 형식을 양금 독주곡에 도입시킨 곡으로 전통 현악기에서 표현된 농현을 양체를 사용하여 타현악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린 곡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다양한 주법들이 연주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집중해서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단기를 통하여 동양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한국 문화의 미감을 더해서 우리 악기로 정착된 악기입니다. 전통시대에는 맑고 아정한 음색으로 풍류음악의 멋을 더해주었고 최근엔 현악기에서의 농연을 접목시키고 주법도 개발되고 발전되어 독주악기로서의 매력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양금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작자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양금의 발전과 양금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의미 있는 독주, 연주곡 등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